와, 여기도 폐가가 엄청 많네. 보면은 한 채, 두 채, 그리고 세 채, 세채 정도, 아니다, 한채더 있네. 전부 네채 정도 폐가가 있거든요. 이게 국도변에 바로 붙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다 나간 것 같아. 왜 도로변에서 뭐몇 미터 이상은 집을 설치를 못하고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도 아마 해당되지 싶은데, 아마 방치가 된 지는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레이트 지붕 구조에 나무랑, 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방치가 된게 신기하다. 보면 바로 옆에 국도변이거든?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유리문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옛날 시골 전방 같은 데 가면은 볼수 있는 그런 유리문이잖아. 요런 유리문 드르륵 열고, 아줌마 콜라 한병 주세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이러던 거. 보시면은 가스불 껐나요 해가지고 충남 부여소방서 스티커도 붙어 있고요. 와, 쇼파에 머지않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방치, 이것만 봐도 방치된 세월이 진작이 가죠. 저기도 펀타워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로 보니까 확실히 전방으로 쓰던 그런 건물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전방 옆에 주인분이 생활하는 그런 집이겠죠. 보면은 장롱이라든지 거울장, 여러 가지 우편물들, 이부자리 이런 게 남아 있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이것도 다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 놨네. 다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 놨고, 아, 여기가 부엌으로 쓰던 곳이구나. 지금 부엌도 거의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천장 구조물들이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장롱은 그대로 남아있네. 신기하게 이사를 가도 이런 장롱들은 잘안 들고 가더라고. 여기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성냥갑도 있고요. 뭐냐 이거? 무슨 영수증이 아니라 담배 주문서네. KTNG 부여 지점 해가지고 클라우드 더원 에세 이런 건 아직 팔잖아. 4종도 팔고, 도라지, 개투, 밀치 이런 담배는 그야말로 듣기만 한 그런 담배인데, 이런 담배도 남아 있구나. 신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교회 전단지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 이런 종이도 남아 있고요. 와, 천장에 쌓인 먼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시계도 이런 디자인 시계,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있던 그런 디자인 시계잖아. 1970, 80년대 쓰던 그런 시계. 이부자리도 옛날에 시골 할아버지 집 가면 자주 보는 그런 베개랑 이부자리 아닙니까? 추억의 물건들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네요. 저기는 밖으로 나가는 문 같은데 저런 식으로 커튼을 쳐놨어. 지금은 문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와, 여기가 확실히 전방 맞네. 전방인데 이런 식으로 가정집하고 구분을 쳐놔가지고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 전방,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세계로. 여기가 아마 그 제품들 올려놨는 매대였을 거예요. 뭐 과자도 올려놓고 고추장, 식료품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래갖고 팔았을 것 같아. 그때 그 시절 상품은 잘 모르겠네. 칫솔이랑 우유 비누 값 이런 거몇개 있고요. 야, 이런 스티커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대공 문제 상담하고 후문 간첩 신고하자. 대공 상담소, 간첩 좌경 용공사범, 안전기획부가 안기부잖아, 지금 국정원. 그런 사진도 남아있고, 그런 스티커가 남아있습니다. 아, 쟤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 헛나오네. H칼라 모기향, 빨대. 야, 베지밀 빨대 오랜만에 본다. 이런 것도 질사이다 있네요. 질사이다,
흰 사이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990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 봐도 여러 가지 꼭할꽃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달력은 2006년도, 여기가 2006년도까지 장사를 하다가 접은 그런 달력이, 그런 식당인가 봐요. 그런 매점인가 봐요. 아,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헛나온다. 2006년이면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골 오래된 전방이고, 여기도 방이 있었네. 여기도 방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후레쉬 랜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봐요, 이런 후레쉬 랜턴. 나름 신식인 것 같은데, 이거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도 주인님이 살았던 그런 곳 같네. 바로 전방이랑 붙어있네. 여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저쪽 창문 넘어서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치고 여기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던 곳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와, 여기는 냉장고도 다 무너져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최고의 물건들이 있을까요? 공작표 이런 스티커 하나 붙어 있는데, 바닥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진짜 많아. 아마 도선생이 와가지고 비볐나봐요. 옛날에 이런 스피커 진짜 비쌌잖아. 디지털 스피커인데 요즘으로 치면 완전 고급 제품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졌던. 그리고 신발들, 엄청 많이 버려진 신발들인데, 이야, 이거 너무 난장판이라 가지고 뭐라 설명을 못 하겠다. 확실히 폐가는 맞는데 아마 도선생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많이 다 디비고 갔나 봐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안에도 집이거든요. 보면 구구단이랑 아기 사진도 있어. 돌 사진이가, 유치원 사진 있고, 저기도 확실히 아기 돌 사진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이네. 방 작다. 옛날 집이라 그런지. 이렇게 TV도 있고요. 조그만한 TV도 있고. 안에 다 디볐네. 누가 들어갈 거 없나 하고. 진짜 왜 남의 물건을 손을 대냐. 부어치킨인가? 부어치킨인 줄 알았는데 부어 사랑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런 거울장도 진짜 오래된 그런 거죠. 디자인이 시골집에서도 잘 못 보던 그런 디자인의 물건이고. 방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애기 사진이 남아있는 게 참 독특하네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나가야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도둑들이 많을까?